와, 미쳤다. 우와, 어우, 왜 이렇게 설레? 진정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 현찬입니다. 맥북 프로 16인치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4개월 뒤에 구매를 할 예정이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서 320만원을 모으는 게 일단 목표였어요. 근데 저의 이제 가정에 어떤 이제 사연이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앞으로 이렇게 많이 부가적으로 모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좀 욕심을 버리고 맥북 프로를 320만원대가 아니라 200만원 전후로 해서 19년도나 18년도 15인치 모델로 구매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걸로도 충분히 저한테는 뭐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현실적으로 눈을 좀 낮추자, 어차피 부가적으로 사야 되는 소모품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중고를 사는 게 낫다, 그리고 중고를 판매하는 분들이 뭐 부가적으로 액세서리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고 거래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좀 접고 한 며칠 동안 열심히 검색을 해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알아본 끝에 오늘 당근마켓에서 아침에 아주 좋은 매물을 발견했어요. 바로 16인치 모델입니다. 와, 진짜 저는 16인치 못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중고 모델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고 나라에서도 분명히 16인치 중고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200만원 후반대거나 아무리 낮아도 250만원 정도 선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그 미개봉 박스를 많이 판매하고 있었는데, 미개봉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열어보지 않는 한 그게 진짜 미개봉 상품인지, 그리고 그게 사기는 아닌지, 직거래할 때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개봉 상품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약간은 뭔가 주저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번개장터라든가 중고나라 그리고 당근마켓 이렇게 세 개를 중점적으로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뭔가 확 와닿는 그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마지막으로 당근마켓을 뒤지는데, 엄청난 매물을 발견한 거죠. 완전 특 A급인 16인치 실버 모델이 24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품 같은 경우에 올해 3월에 구매한 제품이고, 실제로 사용 빈도가 많이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하면 안 되겠다. 거기다가 C포트에 꽂고 A타입 USB로 꽂을 수 있는 포트 하나랑, 또 거기에다가 이제 SD카드 꽂을 수 있는 그 포트까지 함께 주셨고, 그리고 맥북 프로 거치대까지 실버 색상에 맞는 메탈 거치대를 함께 주셨어요. 와, 이거는 이것보다 더한 옵션은 있을 수가 없다. 거기다가 쿨거래 시 내고 가능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냥 던져봤죠. 그냥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판매가는 240만원에 올려놨었는데, 저는 230만원까지 생각을 한다, 뭐 근데 어디까지나 나의 바람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30에 거래해드리겠다 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바로 오늘 날 잡고 통장에 돈 준비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퇴근하자마자 달려갔어요. 그냥 구매를 잘 했습니다. 빨리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빨리 뜯어봐야지. 구매해 왔습니다. 내게 와줘서 고마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나랑 건강하게 앞으로 잘 지내보자. 잘 부탁한다.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버 색상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일단 뒤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인텔 이제 9세대고 i7에 6코어 CPU를 가지고 있고 16기가의 램, 그 다음에 512기가 SSD, 그 다음 AMD 라디언 프로 5300M 4GB의 GPU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똑같아요. 뭐 내장 그래픽 또한 이제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짠! 와우! 보이시죠? 와, 진짜 너무 행복하다. 중고 포장이기 때문에 뭐 내부는 똑같겠죠? 오, 로고. 야, 96와트 충전기고. 그다음에 여기 뭐 잭도 같이 들어있고요. 또 요거는 이제 비밀인데 또 여기에 이제 MS 오피스 계정까지 주셨어요. 완전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의 판매자. 헉! 오, 나 이건 없을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스티커까지. 대박. 스티커까지 들어있네요. 구성품은 거의 그대로 다 들어있네요. 와, 뭐 끝이에요. 박스 언박싱이 끝이야. 자, 이제 한번. 아, 나 너무 긴장되는데. 와, 미쳤다. 와, 이 사과가 뭐라고 진짜. 내가 이거에 미쳐가지고. 자, 외관은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 상품이 지금 살펴보니까 뭐 완전하게 진짜 상태가 진짜 스크래치 하나 없진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 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고 약간 흠집이 있긴 해요. 자,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호호. 우후. 아, 진짜 영롱하네요. 이야, 이거지, 이거야. 제가 맥북 프로 처음 지금 사서 켠 거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로그인 되어 있는 그 로그인 환경을 여기서 지문인식 하나로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돼요. 너무 편해요. 이런 연동성을 제가 원했던 거죠. 너무 좋다, 진짜. 오호호호.
네, 여러분 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아, 진짜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진짜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맥북 프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맥북 프로를 지금 이제 많이 써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맨날 야근을 하고 주말 출근을 했기 때문에 맥북 프로를 많이 써볼 일이 없었답니다. 어쨌든 맥북 프로는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요. 대신에 타격이 너무 컸습니다. 제 수중에 230만원이라는 돈이 증발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걸로 뭐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어쨌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저는 앱등이라고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앱등이로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제가 맥북 프로를 살려고 묶어놨던 예금을 하나 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묶어놨던 돈에서 맥북 프로를 구매를 하고 남은 돈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예금으로 묶어놨는데 400만원을 묶어놨어요. 근데 이자가 많이 붙는 것도 아니고 돈이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돈을 적금 예금으로만 묶어놓는다고 돈이 벌리질 않는다, 조금 리스크가 많더라도 돈이 일하도록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맥북 프로를 구매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한번 해봤어요. 원래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간만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좀 나름대로 이제 뭐 가치 투자라 할까요? 가치 투자도 하고 또 대장주라고 하는 뭐 다른 데도 투자를 좀 해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번에 제가 애플 주식을 한 주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맥북이 아니라 애플 주식을 구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름으로써 저는 애플의 주주가 된 거예요. 아, 진정한 앱등이 인정하시겠죠, 이제? 애플워치 하나 살 돈으로 애플 주식을 하나 샀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돈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또 이건 딴 얘기긴 한데 그냥 회사에서 주는 돈만 바라보고 살면 앞으로 부자가 될 순 없겠더라고요.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돈이 일하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유튜브도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그 외 또 다른 수입원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지금 여러 가지 머리를 이제 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5년 뒤에 저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좀 저도 궁금한데, 그때는 진짜 돈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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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고 있는 그런 유튜버이자 또 직장인이자 또 사업가 뭐 이런 느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 거예요. 진짜 좀 진지한 얘기인데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고민이 많아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 드릴 순 없지만, 요즘 회사 다니면서 좀 회의감 아닌 회의감도 많이 들고 또 고민이 많아요. 그만두거나 건축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 요즘에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건 오늘 주제와 별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서 좀 각설하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맥북 프로를 삼으로써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키보드 질감, 특히 트랙패드 너무 좋고요. 지금 이제 다음에는 맥북 액세서리를 또 구매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제 돈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또 링크가 있거든요. 뭐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구매할 예정이니까 영상으로 또 리뷰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 같은데, 어쨌든 맥북 프로 이야기는 다음번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